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떡국을 드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본부의 지원을 통해 개최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 행복한 설맞이 떡국 잔치를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 서울시립 마포노인 종합복지관에서 2015 행복한 설맞이 떡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행복한 설맞이 떡국 잔치는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본부의 지원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관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설날의 의미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네, 서울시립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본부와 함께 이렇게 어르신들 1000분 정도를 모시고 떡국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감사하고요. 또 이 떡국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설날의 의미를 어르신들께 또 알려드리고 또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누는 매우 뜻깊은 행사로 이제 올해 9번째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포노인복지관의 대표적인 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착이 돼서 내년에 이 행사가 이제 10번째를 맞이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의원, 대한노인회 마포구의회 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 공연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식전 공연을 통해 행사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구청장 인사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회장의 인사말, 마포구의회 의장 신년 인사와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본부에서 마포노인 종합복지관으로 300만 원의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받아 해마다 열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